안녕하세요, 갑골의 소원입니다. 와, 난리 났습니다, 벌. 이야, 지금 말벌이 지금 오니까 얘네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. 말벌 잡으려고. 한두 마리가 아니고, 지금 이 형태는 다 포진이죠. 방어입니다, 방어. 지금 벌들이 보면 집에서 좀 멀리까지 나왔죠. 이거는 외역봉이 들어오면서 잡혀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전 볼통이 다 그래요, 지금. 그 얘기는 이 시간에 지금 들어오는 외역봉들이 있는데 그 외역봉들이 들어오면서 말벌에 지금 다 잡혀간다는 얘기예요. 흑말벌 작은 거. 지금은 엄청난 습렬이죠? 굉장한 습기하고 열이 있기 때문에 좀 덥습니다. 우리가 이걸 보고 열대야라고 하나요? 그러다 보니까 벌이 늦은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옵니다.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말벌이 얘네들 쫓아오는 거죠. 도착했다. 지금 주로 들어오는 게 흑말벌 작은 것들. 그 다음에 털보말벌입니다. 엄청나게 들어와요. 이야.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, 지금 어둠이 깔려가지고,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이게 소리는 나는데, 말벌의 소리는 나는데, 이건 털보말벌이죠? 말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. 그래서 랜턴을 썼는데 전부 다 지금 방어 포진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말벌이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고 얘기해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기 전에 공기가 압축된다는 거죠. 하늘에서 누르는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곤충들이 높이 날지를 못해요. 곤충들이 높이 날지를 못하니까 제비도 그 곤충을 먹기 위해서 아주 낮게 나르죠.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.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활동을 할수 있는 이유가 이 습렬 때문에 그래요. 많은 습렬이 존재하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. 비행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밖에 나갔던 벌들이 한숨 자고 들어와야 될 판인데 충분히 날아올 수 있으니까 습렬이 하늘로 벌들의 몸을 띄워주니까 얘네들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
흑말벌하고 털보말벌들이 지금 다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. 와, 정신없이 잡았네. 아, 잘 보이도 안 해요. 라이트를 켜도.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켜도 눈에 잘 안 보이니까. 지금 승렬이 번성을 한다는 건 그 얘기는 결국은 말벌이 이제 번식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승렬이 강하다, 우리가 밤에 열대 기후가 느껴진다, 이 얘기는 말벌도 만만치 않게 지금 번식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잡아야죠. 최대한 잡아야 얘네들의 번식을 늦출 수 있고. 아따,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까지 엄청나게 잡았어요. 그러고 나서 카메라 켜고도 정신없이 잡았습니다. 또 라이트하고 말벌이 라이트 쪽으로 고개 방향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벌 자체가 안 보여요. 그러면 이제 활공하는 놈을 찾아야죠. 제자리에서 활공하는 놈은 말벌이라는 얘기죠. 벌이 비슷해 보이고 라이트를 말벌이 바라보다 보니까 말벌이라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, 우리 눈에는. 그러니까 활공하는 놈, 제자리에서 떠 있는 놈을 찾아야 돼요. 제자리에서 떠 있는 놈은 말벌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냥 말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얘네들 모여서 들어가기 시작하죠?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. 소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얘기는 얘네들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. 여기도 있겠죠, 말벌이? 말벌 없는데? 뭐 벌레 같은데? 벌레. 벌레를 에워싸고 있는 시기다. 아따. 한 30분 동안 쇼를 했어. 와. 봉장을 딱 들어왔는데, 포진이 방어 포진입니다. 방어 포진인데, 소리는 나는데 보이지를 않아서, 라이트를 갖고 와서 비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여요. 얘네들이 방어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건 들어오는 벌들이 많다는 얘기고, 외육봉이 이제 많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. 집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고, 거기에 따라서 말벌이 따라오니까 얘네들이 외육봉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포진을 하는 거거든요. 넓게 집 입구까지 나와서. 근데 얘네들도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꿀지 모르겠어요. 이게 털보 말벌 같은 경우는 이 방어 포진이 맞습니다. 털보 말벌 같은 경우는 잘 못 잡아가다 보니까 방어 포진을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, 흑말벌은 방어 포진을 이렇게 쳐도 공중에서 잡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. 근데 얘네들도 방어 포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,
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 방어 포즈를 바꾸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. 거짐 끝났나 봐요. 아따, 무기는 엄청나게 달라졌네. 이제 보면 벌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현상이잖아요.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. 뭐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진 않지만 한 마리 한 마리씩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방어 포진을 접고 있다는 얘기죠. 여기가 끝이고, 이놈들은 이 앞에까지 나왔다가 지금 좁히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요거는 아직도 벌레 가지고 장난하고 있네, 이 새끼. 말벌도 아니고 벌레드만. 아따, 야, 벌레도 열에 죽나 보네. 아이고, 야, 죽었네. 뭔 벌레인지 모르지만, 야, 벌레 죽었습니다. 끝까지 따라 나오네. 이 냄새가 있나 보네. 벌레도 애호사갖고 죽여버리네. 확실히 군사가 좋으면 틀려요. 요놈은 아직도 넓게, 이 3단벌인데 넓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. 나머지 벌들은 지금 좁혀서 들어가는 중이고. 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. 이 정도 됐으면 끝난 것 같고. 이제 뭐 말벌이 안 오길 바라야죠.